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 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끝없는 고민과 걱정 또는 무력감에 빠지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에서 한 여인이 그런 절박한 사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그녀의 신앙을 이렇게 단단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그녀가 겪고 있는 큰 시련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이 여인의 이야기와 그녀의 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사안을 통해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줍니다. 그런데 두통을 호소하던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갑자기 겪을 수 있는 가족의 큰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남편에게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도록 요청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행한 일의 무게와 또 그녀의 신앙 사이에서 대조입니다. 지금 그녀가 경험한 일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아들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의문을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또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힘이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22절에서 24절에서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평안을 빌고 떠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을 떠나 그녀의 내적인 평안을 반영한 말입니다. 비록 그녀의 아들이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모든 사항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을 살펴보면 여인은 엘리사에게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확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마음의 평안함은 그녀의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고 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이처럼 확고한 신앙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고 또 그 평안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말하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사는 그녀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고통과 고민을 바라보시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외부의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에게 큰 희망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침을 주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또 현실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외부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